다음에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 챕터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어볼게요. 뭐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볼게. 자, 여기까지다. 컴퓨터라는 마음의 도구, 그 기원과 구현 배웠죠? 그다음에 그 도구를 다루는 알고리즘하고 언어 배웠어요. 그다음에 응용의 세계. 엉기성기한 대로 이 책이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길을 텄다고 생각하려 한다.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편하게 들을 만한 이야기였길 바랍니다. 네,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해볼 만하네. 그리하여 지나친 울창한 숲, 피어오르는 안개, 울리는 폭포 소리 쪽으로 들어서 보고 싶은 호기심을 안겨주었길 바랍니다. 아기의 첫 웃음.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렸지만 컴퓨터는 유례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도구는 다른 도구처럼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지만 그 범위는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컴퓨터에 맡기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컴퓨터 분야는 이미 모든 게 이루어진 성숙한 분야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먼둥이 튼 옥색의 새벽. 첫 웃음을 막 터트린 아기, 뭐요 정도. 탄생 이후 겨우 한 70년. 오케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대한 변화에 비하면 아마도 지금까지 컴퓨터 분야의 성과는 시작일 뿐인 게 확실해요. 오케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야하고 발전 속도 비슷해. 그런데 겨우 70년이니 앞으로 펼쳐질 게 얼마나 크겠어. 미래에 이루어질 거대한 변화에 비하면 지금까지 컴퓨터 분야의 성과는 시작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지금은 뉴턴, 갈릴레오, 큐리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초창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선무당일 수 있다. 정보과학 기술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하거나 특정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논의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컴퓨터 분야의 성과를 통해서 인간의 지능, 본능, 현실은 나날이 확장될 것이라는 점이다. 마치 생명과학의 성과를 통해서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물리학의 성과를 통해서 에너지원이 확장되듯이 이럴 때 근본을 혹은 문제의 전말과 선택의 경위를 잘 이해하는 게 기여할 수 있다. 미래에 나타날 많은 것을 손쉽게 커버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현란하죠, 그죠?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 손쉽게 그거 이해하고 손쉽게 그거의 리미테이션을 파악하는 방법은 원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근본을 꿰뚫는 시각을 튼튼히 할수록 다양한 응용들의 한계와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남들이 미처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응용은 어쩌면 아기의 설익은 춤, 앞으로 펼쳐질 영토는 지나온 지형보다 넓고 비옥할 것이다. 근본적인 기초를 튼튼히 갖추지 못하면 예측불허의 기회를 앞장서 감지하고 개척하는 인재들은 나올 수 없거나 그 수명이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은 과감히 시도하고요,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모든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의 그거랑 같이 엑스퍼타이즈를 합치고 개방적으로 진행하고요, 신속히 산업화하고요, 그다음에 이론과 실제를 분리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머리와 손재주에 공명할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을 굳이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과학은 머리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공부이고 그 응용은 인간 지능, 본능, 현실의 확장이다. 이렇게 해서 책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요 정도에서 예, 책을 요 정도에서 제 강의도 이제 끝마칠게요. 오케이? 아셨죠? 그러면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없고 그러면은 다음 화요일은 수업이 없고요. 목요일 날 만나서 여러분들 쇼앤텔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